영덕의 500년 된 고택에서 천연 염색을 하며 살아가는 박미군 은정선 부부. 3년 전 다섯 식구가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와. 네, 들어오세요. 없을 때 못 보여요. 빨리 들어오세요. 어느새 마당 깊은 한옥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요즘. 초가을 쏟아지는 비를 보며 감상에 빠진 사이 대문 밖에선 난리가 났다. 비 오는 풍경에 빠져있느라 앞마당에 널어놓은 염색전은 미처 생각도 못한 미군 씨. 참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노? 아휴, 자기도 참 내 말 되게 안 듣는다. 아, 진짜 빨리 됐어. 바람이 범상치 않긴 했어도 설마 했었다. 아, 진짜. 다 쓰러져 버렸네. 누구야? 어떻게? 대신 냅둬야 돼. 방법이 없어. 내버려 둬요? 지금 또 해놓으면 바람 불면 또 떨어져. 속이 타는 아내 정선 씨와 달리 미군 씨는 천하태평.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천을 바짝 말리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예 제대로 비를 맞았다.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미군 씨. 뒷수습을 해야겠다.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질 거라며 내버려 두겠다더니 아내의 눈치를 보는지 결국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바람 불어 이렇게 흙망이 떨어져? 아까는 그냥 부신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마누라 뿔났잖아요. 아, 진짜 치우자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설마 바람까지 불겠냐 이랬다가 바람이 불어 불지. 근데 바람이 불면 무게 때문에 얘가 못 버티거든. 그런데 비축인 가늘어질 줄 모르고 더 강해진다. 이러다간 감기에 걸리기 딱 좋겠다. 어차피 염색천들은 널었다 말렸다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색깔을 입는다. 그 과정에 한두 번 비를 맞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정작 문제는 비를 맞은 후다. 비에 젖은 천을 바짝 말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제대로 말리지 못한다면 여지없이 천에 곰팡이가 슬기 때문이다. 아니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썬나 사람한테 말 듣고 해봐야 못 듣고 있게 있겠어. 아빠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신났다. 내 건데. 잠시 후 정선 씨가 다시 나왔다. 제가 그 일 많아지면 혼자서 저런다니까. 아휴, 난 몰라. 마누라 말 좀 들어야지. 점심 먹고 나서부터 구름이 심상치 않다고 걷어들이자고 했는데 귀등으로 받아넘긴 미군 씨. 이번엔 빨랫줄까지 단단하게 조여놓는다. 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마무리를 했으니 다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어, 춥다. 선아, 방이 안 춥다나? 저희 잘도 안 춥겠다나? 아, 날씨 많이 추운데. 이제 그만 화를 풀라는 미군 씨식의 화해 요청. 잠시라니까. 한참을 비 맞으며 일했더니 몸에 한기가 든다.
제대로 안 해서 그랬다니까. 이런 날엔 일찌감치 아궁이에 불을 떼둬야 한다. 물론 냉랭해진 아내 마음을 녹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잘 됐다. 원래 볼 때는 전공이니까. 내일은 비 오는 날은 남자들은 별 차이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또 비 오는 날 그거 하잖아. 좀 처지잖아. 괜히 허리 아프고 어깨 쑤시고. 그래야 밥을 얻어 먹죠. 근데 제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챙길 사람 없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하네. 원래 경상도 사투리 있잖아요. 아는 밥 먹나 자자 세 마디. 하늘가에 세 마디밖에 안 가잖아. 아빠 뭐해? 아빠 불 떼지. 네, 한번. 자 엄마 돌려. 빙빙 돌려. 세게. 그렇지 그렇지.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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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좀 더 빨리 더 빨리. 그렇지.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아내 정선 씨. 아니 우리 할머니 때 거랑 좀 틀려 이거. 사이좋게 풍구를 돌리는 부녀 모습에 어느새 기분이 풀어졌다. 그렇지. 하긴 이미 벌어진 일. 정선 씨는 화 끝이 짧다. 처음에 그 흙 다 묻어갖고 색깔 다 변했네. 아휴 내가 몰라 못 살아. 색깔이 다 변했어, 색깔이. 움직여야 돼.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화창하게 맑은 다음 날 아침. 정말. 네, 말씀하십시오. 네. 몇 시에 파마하실게요? 갑자기 파마라니 무슨 일일까? 일단 나가세요. 갔다 와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죠. 새벽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경치가 똑같은 가는 길은 항상 가는 길인데 정말 달라. 한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영덕시내.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나타난 미군씨. 그런데 미용실 앞에 자전거를 댄다. 열쇠까지 직접 열고 들어가는 걸 보니 잠깐 들른 건 아닌 듯 싶다. 안녕하세요. 왜 빨리 안 오시고? 빨리 안 오시고.